안녕하세요, 제우스샵입니다. 오늘은 모압이 언더코팅을 할 건데요. 일단은 요거는 8,000km 탄 차량입니다. 8,000km 탄 상태에서 차량을 교환할까 말까, 차를 바꾸실 생각이 있으셨는데 그냥 더 타는 쪽으로 해서 그 언더코팅을 하시고 좀 오래 타신다고 해서 의뢰된 차량이고요. 그래서 키로수는 8,000km 탔습니다. 8,000km 타고 저희 집에 계속 지금 몇 대째 오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잠깐 타시다가 바꾸려고 그런 의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매번 오실 때마다 처음에 차 나오면 언더코팅 하시고 썬팅 하시고 유마코팅하고 PPF까지 한 일주일 걸쳐서 작업을 꼭 하고 나가셨던 분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언더코팅을 안 하고 나가셨어요. 그래서 이번에 더 타시는 쪽으로 생각이 굳혀지셔서 8,000km를 타셨고 그래서 언더코팅을 진행을 오늘 합니다. 이제 하기 전에 차관자는 뭐 8,000km를 탔으니까 그래도 1년 정도는 움직이신 거니까 그 1년 움직인 사이에 차가 어떤가, 하체가 어떤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차 탈거 할 거 탈거하고 그러고 나서 하체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탈거를 다 진행을 하고요. 상태를 탈거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휀다 카바를 띈 거고요. 여기 이제는 휀다 카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먼지가 좀 많이 묻어있죠.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로 세척을 한번 진행을 해서 깨끗하게 닦고 여기다가 흡음지랑 헤드랑 해서 방청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. 방음이랑 이게 이제 방열판. 방열판도 바깥에보다 이렇게 속 안쪽, 이 안쪽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. 안쪽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좀 녹이 있고 부식적인 게 좀 있어요. 1년 정도 탄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여기 이제 검은 부분하고 검었지 않은 부분은 젖어 있는 부분이에요. 이게 어제 비가 좀 와서 그 빗물이 여기에 스며들어서 차차하고 붙어 있던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부식이라는 부분도 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고 가장 심하게 나온 거는 이제 머플러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머플러에 뭐 1년 동안 타시면서 8,000km를 운행하시면서 완전히 노출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완전히 녹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. 요것도 녹제거라는 거를 약제를 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머플러 코팅 약제가 전용으로는 내열성 페인트라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열에도 좀 버티고 하는 거로 머플러 코팅 약제 전용으로 해서 요것도 다 작업을 하체 쪽이고요. 이건 이제 휀다 카바를 뗀 상태에 보시면 이제 프레임 같은 데만 이렇게 좀 이물질이 좀 많이 묻어 있고요. 역시 낙엽도 좀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물 세척을 할 거예요. 세척을. 이런 틈사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. 나중에는 부식이 생겨도 빨리 생기는 거. 전체적으로 물 세척을 해서 그 물기를 다 닦아내고 다시 에어를 털어내고 히팅건으로 건조시키고 안전한 건조가 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될 거고요. 바닥 쪽, 그냥 탈거한 상태에서 바닥 쪽을 보는 거고요.
그 1년이라는 시간을 탔었던 차인데 깨끗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거고요. 근데 그래도 이 차는 상태가 되게, 워낙 차를 아끼시는 분이시라, 네, 차량 관리를 그나마 그래도 뭐 어딜 다녀오시면 바닥에 물이라도 한 번씩 뿌리고 그러셨기 때문에, 네, 그래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셨어요. 근데 이제는 이거를 장시간 더 타시기 위해서, 네, 작업을 의뢰를 하신 거고, 이제 보시면 프레임 쪽이나 이런 데만 지금 묻어 있고요.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물세척을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냥 걸레로 대충 닦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, 전체적으로 바닥을 지금 리프트가 떠 있는 상태에서, 이런 데도 보시면 녹이 좀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좀 처리를 해드릴 거고. 천으로 말려가면서 물기가 남아있는 거는 말린 천으로 해서 닦아나는. 온도는 보시면 한 600도, 620도 그 사이입니다.
세척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서 이제는 요거는 좀 더 이제 한두 시간 정도만 더 내비두면 뭐 시공을 할 수가 있는데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약재가 묻으면 안 되는 부분, 그런 부분을 마스킹 작업까지만 하면 오늘은 마무리 돼야 됩니다.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이제 약재 도포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. 이렇게 이제 딱 닦아보면 처음에는 안 보였던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래도 1년 동안 타면서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녹이 좀 있어요. 그러면 요 안에다가 이너왁스라고 속 안에다가 집어넣고 하는 약재가 따로 있어요. 겉에 표면을 이런 표면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속 안에다가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, 바디도 구멍이 뚫린 그 안쪽 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다 구멍이 뚫린 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부식이 좀 용접하고 그런 부분에는 부식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효바 쪽한테 그런데 용접한 부분은 1년 정도, 이게 이제 처음부터 했으면 이렇게는 안 올라오는데 처음에 하질 않아서 샤프트랑 대우통 있는 쪽도 이렇게 녹이 좀 있습니다. 있는 거는 천술로 한 번씩 또 밀어낸 건데도 녹을 한번 빼낸다고 천술로 한번 밀어내고 그랬는데, 저 상태에서 이제는 그 언더코팅 약재를 뿌리기 전에 다시 이제 제가 한 번 더 뿌리는 약재가 있어요. 그럼 그 약재를 녹으려는 부분에는 한번 하고 그리고 진행할 거예요. 그래서 엔진 밑에까지 다 탈거해서 일단은 세척은 세척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. 1차로 이렇게 베이스 약재를 한번 뿌리고 녹슬은 데는 베이스 약재를 한번 살펴시 도포해주고 나서 그러고나서 언더코팅 약재를 도포를 진행합니다. 머플러도 아까 그렇게 이제 녹이 좀 있고 지저분했던 부분은 세척하고 그리고 1차 작업하고 2차로 내열성 페인트 머플러 전용 코팅제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. 그거에서 내열성 페인트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로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걸 한다고 해서 뭐 100% 뭐 수명이 연장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부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거를 진행합니다. 언더코팅 작업을 마쳤습니다. 말 그대로 이제 프레임 부분 같은데 보시면 프레임 부분 같은데 이제 녹이 있는 부분은 녹을 제거하고 그 안에다가 속 안에 안쪽에다가 이너왁스 작업을 진행을 하고
그러고 나서 언더코팅 약재를 도포를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요.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나 이런 멤버나 이런 부분도 이런 데는 나중에 정비하실 때 문제가 안 되게 얼라이먼트 본 볼팅이 걸려요. 이런 데는 테이핑 처리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. 이런 약재가 이너왁스를 속 안에다가 넣고 삐져나온 거 그런 거죠. 이 안쪽도 보시면 다 프레임 쪽 센서 뗐다 붙인 거 앞에 이제 왼손 밑바닥 쪽도 이렇게 볼팅 뺄 거 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. 오늘은 모하비 8,000km 탄 거 1년 정도 타신 거죠. 그건 저는 계속 더 타시기 위해서 세척하고 건조시켜서 언더코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